조금씩 잘 쉰 것 같고 나머지 휴가들은 올라와서 재활이랑 필라테스랑 플라잉 요가 하고 잘 지냈습니다. 저는 태백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근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저에게 다 밑거름이 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안 힘든 게 없었어요. 안 힘든 게 하나하나 방심할 틈이 없었어요. 체계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뭘 위해 이 운동을 하는지 알고 해가지고 하는 목적을 알고 하는 것 같고 웨이트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때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나 싶어요. 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필라테스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집에서 지냈던 거 같아요. 저도 이게 여러 팀에 있어봤지만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 거는 저도 이제 처음인데 너무 좋은 것 같고 선수들끼리도 뭐 얼굴 비키고 이럴 일이 전혀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